자,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네. 우리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대학교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나온 건가요? 네, 도내 초중교 191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도내 역대 교장을 조사한 결과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이가 두 명이 있었고요. 네. 아직도 교표의 월계수 이게 그 일제강점기의 군 관련 배치에 그 사용된 문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월계수 도안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34개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길기라고 하는 전범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도안을 사용한 학교도 6개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외에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작곡 작사가가 만든 교과를 사용한 학교도 두 곳으로 조사가 됐고요. 일본 교과나 창가집의 7.5조 유리격을 갖춘 교과는 대다수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뭐 예전에 썼던 우리 수학여행, 강번, 학급, 뭐 조회 이런 맞아요, 용어들이 맞아요. 모두 일제, 특히 군국주의의 잔재라고 합니다. 아 그런 용어들도 예, 예. 아 그래요. 그 이번에 왜 그 전국뉴스에도 나왔는데 네. 한국은의 그 정초 이렇게 돌에다 새기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네. 보면 그 이토 히로부미 히로부미 글씨라는 게 알려져가지고 그 문화재청에서 나서가지고 확인 작업도 했고 그래서 그게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다라는 거를 네.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앞으로 뭐 의견 수렴 통해서 관리 방안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우리 제주의 학교 현장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